정책편입니다. 정책편 한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 있는데, 자, 4페이지죠. 정책편. 주거 실태조사부터 나옵니다. 4번, 또 종합계획. 이 편도 하나가 나올 수 있겠죠. 하나가 나온다면. 일단 첫 번째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주거의 어떤 안정적인 어떤 탄생을 위해서요. 예, 주거 실태조사입니다. 주거의 어떤 실태조사를 한다. 용어 따위 해주세요. 실태조사를 한다. 랍니다. 누가 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또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광시군, 특별시, 광역시, 시장, 군수가 할 수가 있죠. 혹시나 그 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가 딱 나오죠. 이것 따르면 전부 다 포함됩니다. 우선 시군구에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특광시군도 포함되고, 또 무슨 시도라는 표현에서 다 포함됩니다. 다 포함되니까, 특별자치도, 특자치시. 이것은 전부 다 포함, 전부 다 포함되니까 항상 빼고 얘기합니다.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광시군사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자치도, 시군. 그 다음에 시군구란 표현 앞에서 특별자치도, 시, 시군구. 또 시도란 표현 속에도 특별시, 광역시, 특도, 특시, 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 표현은 그냥 없는 걸로만 얘기합시다. 다 포함되니까 있든지 없든지 우선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빼고 얘기합니다. 특광시군이죠. 보시면 도지사는 없어요. 없고요. 또 보시면 구청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나 구청장 빼놓고 전부 다 조사를 할 수 있다. 딱 나와있죠. 있습니다. 할 때 보시면 이제 정기조사를 하는 것이고 또 수시조사한다. 이건 필요할 때 것이고 이것은요 2년마다 실시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 때 보시면 이제 이것은 저 방문해서 조사원들이 면접하는 방식, 면접 방식으로 실시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나보시면, 이 기초수급권자, 기초 바로 제일 밑에, 제일 말단에 있는 기초수급권자, 수급권자입니다. 수급권자하고, 그 다음에 바로 위에 있는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까지. 또 보시면, 아직 2년 채 안 된 신혼부부, 에 대해서는요, 정기적으로 실시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보시고요. 이런 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각종 어떤 파악을 한 다음에 최저 주거 기준을 설정해서 공고를 한답니다.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토장관이 이제 최저 기준을 이제 발표해서 공고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요 속에 포함될 내용이 무엇이냐 해서 4개 딱 나오죠. 그래서 시험에 2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이것도 좀 봐주세요. 방의 개수, 그다음에 최소 주거 면적, 그다음에 보시면 이제 필수 설비, 그다음에 구조 성능 환경 기준 딱 4개 딱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속에 무슨 가격에 대한 어떤 기준 이런 것은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없어요. 그래서 조사할 때 보시면 가격도 조사를 하겠지만 발표하는 기준 속에는 가격 기준은 없다. 가격은 없다. 이것만 딱 적어 놓으세요. 그 위에 보시면 뭐 방의 개수와 최소 면적과 필수 설비와 구조 안정 기준 이것은 뭐 보면 응당히 포함된 사항인데 가격은 없다. 이것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없다. 그 다음에 또 관료 2번 보시면요. 국토장관과 지방장들은 기준 미달과 밀집한 지역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또는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보상에 바로 우선적인 주거환경 정비 사업이라는 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이것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쓰라 이렇게 나온 적이 한번 있습니다. 다음에 또 2번 가시면 국가나 지방은요. 무주택 임차인 가구에 대해서 주거급여법, 주거급여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법에 따르는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법이라는 법에 따르는 주거급여, 이것은 지급합니다.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예산에 범위에서 주택 임차료의 전반할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되겠죠. 그래서 일명 우리가 주택 바우처라고 하는 것인데 보조할 수 있다지 보조하여야 한다 아닙니다. 그래서 주거급여 범위 안에서만 안 되고 그건 별도로 지급하고 별도로 따로 임차료 전반할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문장 통째로 외워두세요. 이거 딱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보시면 이제 주택종합계획 나오죠.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라는 말 나옵니다.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해요. 자, 요거 수립하겠습니다. 요것은 말입니다. 국토종합계획 이런 것이 있어요. 국토종합계획. 국토종합계획에 맞추어서. 라는 말 나오는데 이 계획입니다. 요 계획은 어디냐면요. 국토종합계획이란 계획은요. 우리 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국토기본법. 국토기본법이란 법이 있습니다. 국토기본법이란 법에 의해서 발표되어지는 국토종합계획 여기에 맞게 주택종합계획을 수립을 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요 계획은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도 수립하고요. 또 시, 도에서도 수립을 합니다. 둘 다 보시면 10년 단위 계획이 있고 또 매년 세우는 연도별 계획이 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10년 단위 계획이 있고 연도별 계획이 있다. 딱 되어 있어요. 항상 연도별 계획은 10년 단위 계획, 위에 있는 계획에 맞추어서 항상 수립하고 또 시도에서도 국장 계획에 맞춰서 수립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요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연도별 주택중앙계획이 중요합니다. 이것은요, 당의 연도계획은 그해 2월 말까지입니다. 2월 말까지 수립을 한다. 그래서 그해 계획은 그해 2월 말까지, 2015년은 2015년도 2월 말까지 그해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당의 연도계획은 그해 2월 말까지 세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계획에 반응이 되어야 각종 어떤 지원을 받으니까, 받으니까요. 어떤 중앙에 있는 행정기관 장들과 시도지사한테 그들 지방에서 계획 세우는 각종 어떤 주택 건설을 위한 소관별 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가 있다. 되고요. 또 보시면 각종 어떤 중앙장들과 또 공공기관의 장들은요, 그들이 수립하는 각종 어떤 주택 건설 계획에 따르면 항상 12월 말까지 제출이 되어야 요걸 다 반영해가지고 여기에 포함을 시킵니다. 이게 포함되어야 지원받는다. 이게 되겠죠. 그래서 중앙과 시도지사에서 계획을 세우는 소관별 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또 각종 어떤 중앙과 공공기관 장들이 주택 건설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을 12월 거전년도 12월 말까지 제출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 계획이 발표가 딱 되어지면 되어지면 모든 사업자랍니다. 여기에 따라야 된다라고 업무가 딱 주어지는데 이것은 모든 사업자가 아니고 공공주택건설사업자 공공주체들은 여기에 따를 업무가 있다 해서요. 국가기관들, 지방자치단체들, 토지공사들, 지방공사, 국지토지, 국가, 지자체, 토지공사, 지방공사는 여기에 따라서 주택건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계획은요, 공공주택중앙계획이지 민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타 사업자는 따를 업무가 없습니다. 공공주택건설사업자들에 한해서 여기에 따를 업무가 있다. 이 밑에 나와있죠. 그래서 3번 보시면 나와있죠. 국지토지인사업주체 공공사업자들에 한해서 주택중앙계획에 맞추어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딱 되어있죠. 3번 사항입니다. 모든 사업자 아니고 공공주택건설사업자라 부릅니다. 그 뒤에 설명하는데 국지토지들만 여기에 따를 업무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번과 3번 문장은 잘 봐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 이제 우리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11번 문제죠. 11페이지에 있습니다. 11번 문제 보시면 주거 실태 조사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되겠습니다. 1번에 국장과 특광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다. 조사를요. 맞습니다. 다음에 이 보시면 국토장관은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과 혼인신고한 다음에 있는 안 되는 신혼부부에 대해서 정기적 실시할 수 있다 해서 2번도 맞습니다. 또 향후의 주거 이전 계획 또 주거 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를 하겠죠. 4번입니다. 조사원들이 방문해서 면접조사 방식으로 한다. 4번 맞습니다. 근데 5번 가시면요, 정기조사라는 것은요, 2년마다 실시한 것이 다른 조사와 병행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년마다 실시한다 되어 있죠. 그래서 다른 조사와 병행한다라는 말 아니고 정기조사는 2년마다 정기적 실시한다 해서 보시면 5번 질문이 X가 되겠습니다. 정기조사 할 때 보시면 2년마다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번 5번 X네요. 자,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12번 가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정 공고하는 최저 기준에 포함될 내용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되어 있죠. 1번에 최소 주거 면적, 방의 개수, 3번에 필수 설비 기준, 4번에 구조 기준 등이 있습니다. 맞는데 어디 보시면 주택 가격과 임대료 등은요, 조사할 때는 포함시켜도 기준에는 포함될 사항이 아니죠. 그래서 5번 질문이 X가 되겠습니다. 그 주거 실태 조사할 때는요, 주택 임차료 등도 다 조사를 하지만 지금 보시면 발표하는 최저 기준 속에는 주택 가격 등은 발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떠한 설치 기준만 발표하지 가격은 이제 발표하지 않고 일반적인 거래에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5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13번 보시면 주택 정책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죠.
1번 국가나 지방은 최저기준 미달 가구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국민주택을 공급하거나 기금 등 지원 등 혜택을 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요 1번 문장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주택 공급이 아니고 국민주택 공급, 그 임대주택 공급이란 말 나와야 되겠죠. 임대주택 공급하거나 기금 지원 등 혜택을 줄 수 있다 해서 임대주택이란 말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문장도 가보니까 문제가 있네요. 주택 지원이 아니고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국민주택 기금 지원 등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1번 또 주택 앞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기금 지원하는 등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질문 X입니다. 자, 또 2번 가시면 국가나 지방은요 사업 주체가 주택 건설 사업할 때 기준 미달되는 가구가 나오도록 노력해야 된다 해서 이것도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또 3번 가시면 국장 등은 주택 건설 사업의 내용이 기준 미달될 때 그 기준에 맞게 사업 신청서를 보완할 것을 지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한번 또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4번 가시면 국장과 지방은요 기준 미달 가구 등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또 주거환경 정비 사업을 시행할수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해서 4번 질문도 맞습니다. 5번 가시면 국가나 지방은 임차료 부담이 과다해서 어려운 무주택 임차인 가구에 대해서는요 주거급여와 별도로 하여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차료 전부나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해서 좋은 말이지만 보조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보조할 수 있다 선택사항이죠. 그래서 5번 질문 X가 됩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택 임차료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바우처라고 해서 하고는 있지만 해야 될 그 는 아니고 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여건 되면 할 수 있다. 이것이 여건 안 될 때 안 되어도 지급한다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5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4번 보시면요. 중앙학계 설명이 내요. 틀린 것은 무엇이냐 되겠습니다. 1번에 주택중앙학계과 시도중앙학계가 모두 다 연도별과 10년 단위 계획으로 구분한다 해서 1번 질문 맞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주택종합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의 주거 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수립 시행하는 바 국토기본법이라는 법에 따르는 주택종합계획에 맞게 한다 해서 2번 질문 맞습니다. 그래서 주택종합계획은 국토종합계획에 적합해야 된다 해서 2번 맞네요. 다음 3번 가시면 사업 주체는요 주택 종합 계획에 따라서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X입니다. 사업 주체 가운데에서 공공 주택 건설 사업자, 국지 토지, 국가 등 공공 사업자들만이 여기에 따를 업무가 있다 했었죠. 그러니까 모든 사업자가 아니고 공공 주택 건설 사업자들에 한해서 여기에 따를 업무가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3번 문장 X가 되겠습니다. 그럼 4번, 5번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요. 자, 14-1번은요, 문장 X 가지고, 저번 시간에 나왔던 문장이지만 보지 마십시오. 중학교에 포함될 내용이다. 해서 집어넣어라. 전부 다 포함되는데, 이런 가지 다 암기하려면 양이 많아서 안 됩니다. 그래서 14-1번 문장은 그냥 통과하는 문제다. 보면 돼요. 까지 보실 필요 없습니다. 저번 시간에 나왔으면 이번 시간에 안 나오니까 넘어가세요. 자, 다음에 2번입니다. 주택단지에 이제 건설편이 나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있죠. 그러면 이런 주택단지의 건설편, 이제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건설편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건설편을 보겠습니다. 단지의 건설, 봅니다. 자, 단지죠, 단지. 30보 이상입니다. 주택단지. 단지의 건설. 이것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단지의 어떤 건설, 건설이 딱 나옵니다. 30보 이상을 말합니다. 자, 건설할 때 단지는 건축이 아닙니다. 건축이 아니고 건설사업입니다. 건설사업이라고 불러요.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한 건설사업입니다. 그래서요 이 단지 건설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자 사업주체라고 부릅니다. 사업주체들이 이 사업주체들이 이제 주택건설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요걸 성인을 받으면 공사나 사업에 착수를 할 수 있고 착수를 해야 된다. 해서 완성이 되어지면 입주를 위한 검사가 사용검사입니다. 사용검사. 요 입주검사, 사용검사 받고 합격되어지면 이제 입주할 수 있다. 이것이 건설과 입주의 절차입니다. 절차. 그래서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사업에 착수할 수 있고 착수해서 완성되어지면 사용검사 받고 입주한다. 순서예요. 자, 여기서 사업주체.
주택 단지는 사업을 그냥 건축주가 못합니다. 반드시 이 법에서 허용이 되어져 있는 사업 주체라고 인정받는 자들만이 주택 사업을 할 수가 있다 해서 첫 번째 딱 나오죠. 주택 건설 사업자 사업 주체입니다. 주체. 일단은요 제일 밑에 2번 제일 밑에 관리 보세요. 보시면 누구냐 하니까 제일 밑에 2번에 나와있네요. 첫 번째 공공주택 건설 사업자 거기 보입니다. 보이죠? 다음에 두 번째 거기에 제일 위에 있네요. 제일 위에 공공주택 사업자가 아니면 다 요건을 갖추고 등록을 한 등록 사업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또요 오른편 잘 보시면 있습니다. 아니 또 세 번째 오른편 잘 있네요. 공동사업주체에서 주택건설사업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사업자와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자에서 세 개 주체들만 사업할 수 있습니다. 이들 외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자이든지 등록사업자이든지 공동사업자 1단에서 주택건설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공공 밑에 제일 밑에 있죠. 왼쪽 제일 밑에 보시면 일단은 국가 공공 포함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여기 포함됩니다. 한국토지공사 여기 포함됩니다. 지방공사 여기에 포함돼서 국지토지 딱 나오죠. 자, 뿐 아니고요. 각종 어떤 좋은 목적의 공익법인들 참사랑 이웃돕기 실천연대에서 참사랑 실천을 위해서 주택사업을 하게 해줍니다. 해줘요. 뿐 아니고 신설되었는데 국지토지란 요 공공사업자 요들이 자본금을 50% 이상 초과해서 출자해서 만든 부동산 투자회사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공공사업자들이 자본금을 반 초과해서 만든 부동산 투자회사도 공익사업법인에 포함을 시켜 놓았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보시면 밑에 쭉 나와있죠. 국지토지 또 요 공익법인과 또 공공사업자가 반 이상 출자해서 만든 바로 반 이상 반 이상 되죠. 반 이상의 반 초과입니다. 초과. 50% 초과해서 출자해서 만든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요들이 이제 공공사업자라 봐서 주택사업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업을 하게 해줍니다. 따로 등록하고 요건을 안 갖추어도 시공사 불러와서 공사를 맡기면 된다.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들이 공공사업자입니다. 국지 토지 공익법인과 50% 추가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들이 이제 공공사업 주체입니다. 이들이 있고 또 올라갑니다. 제일 위에 왼쪽 위에 제일 위에 이들이 아니면 전부 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한다. 어디 하느냐 주택사업자 등록은요 국토교통부한테 등록을 딱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은 시군구 시도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등록을 한다 딱 되어 있습니다. 되고 할 때 보시면 등록하는 대상 사업자가 따로 있고요. 할 때 요건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대상과 요건이 있어요. 대상 보시면 제일 위에 본문 딱 나와 있죠. 연간 20% 나와 있습니다. 연간 20% 이상 주택을 건설하거나 또는요 연간 대지 조성 사업을 1만 킬로미터 이상 할 자들 등록을 한다 딱 되어 있습니다. 연간 20% 나오세요. 그런데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 딱 개입이 딱 되어지면 연간 30% 이상 주택을 건설할 때 등록한다 딱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보니까 아까 저희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규모는 한 번에 집을 지을 때 30% 이상이다 딱 되어 있죠. 그런데 사업자 등록은요 보시면 한 번도 물론이지만 연간 연중 20개 이상이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이건 여기에요. 30세대 이상 되는 주택 건설을 할 때는요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서 승인받고 착수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기해요. 근데 30% 미만 되는 작은 규모의 주택이 나올 때는요 사업이 아닙니다. 이건요 건축법에 있는 건축의 허가 받아서 주택을 건축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요. 그래서 자 한 번에 30개 이상 나올 때가 바로 주택법상 단지로 봐서 사업계획 승인받게 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이건요 자 요 규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느 지역에 2015년도 5월달에 보니까 빌라 한 동을 딱 지어가지고요 분양을 딱 했습니다. 해서 보니까 100일 해서 8가구를 분양을 딱 했습니다. 이럴 때 건축가 신청을 딱 합니다. 허가 딱 내어주고 공사합니다. 해요. 근데 다시 인근 필지에서 다시 7월달에 다시 이 사람이 다시 또 빌라 한 동을 딱 지어서 분양을 하고자 합니다. 해요. 이때도 건축가 신청합니다. 해요. 그런데 다시 9월달에 다시 그 인근에 다시 땅을 딱 하나 딱 매입해가지고 다시 집을 딱 지어주고 건축 허가 신청을 뜨 하니까
하니까요. 이때 이때까지 아무런 말이 없던 말을 딱 합니다. 당신 주택 건설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를 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앞에 두 동을 지을 때 말이 없었어요. 근데 세 번째, 자, 여덟 가구 합치면 16개입니다. 근데 다시 8가구가 딱 나왔죠. 합치면 24개죠. 24개. 연중 5월달, 7월달, 9월달 딱 하니까 연중 20개 딱 넘어가네요. 20개 넘어갈 때부터는 당신은 일반적인 건축업자를 할지라도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해놓아야 된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짓는 30호 이상 사업계획 승인 받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씩 집을 지었다 하도 조금씩 집을 지은 요 개수가 연중 합하면 20개 딱 넘어갈 때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해놓아야 된다. 이 말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때 지가 또 등록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면 이 집은요, 자기 명의가 아니고 자기 부인 명의로 집을 짓죠. 또 아들 명의로 집을 짓겠죠. 명의를 막 바꿉니다. 예, 제가 안 알고. 어쨌든 간에 연간 20개 이상 집을 지을 때는 등록을 해놔야 된다. 이겁니다. 해놔야 된다. 해서 요건 보이죠? 요건. 요건에 밑에 보십니다. 요건. 그 2번에 요건 되어 있죠. 요건이 아니고 이건 결격사유고 3번이 바로 요건입니다. 3번의 박스. 그 큰 박스는 이것이 밑에 있는 결격사유고 3번 박스가 바로 위에 2번에 있는 그 등록 요건이겠죠. 좀 오타가 났네요. 오타 나면서 사무실 요건 보이죠? 밑에. 기가세 사무실 요건 33 되어 있죠? 이것이 20입니다. 22. 이것도 오타입니다. 33 되어 있는 것을 X 하시고 22로 바꿨어요. 22. 33 보이죠? 그 X 하시고 22로. 22. 2. 예, 22. 투투. 예. 예. 자,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자본금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인 사업자 3억 원이 필요합니다. 이상 필요해요. 또 개인주택 건설 사업자는요, 6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어떤 뭐 토지, 건물 다 합쳐가지고 평가금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려면 법인 사업자는 자본금 3억 원이 필요하고요, 개인 사업자는 자기의 자산 가치를 평가하십니다. 차, 뭐 땅 다 합쳐가지고 6억 원 이상 나와야 사업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람. 기술자 인력을 채용을 딱 해야 돼요. 기술자. 네. 이 주택 건설하기 위한 사업자는요, 건축 기술자 한 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한 명 이상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대지 조성 사업자는요, 토목 기술자 한 명 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딱 넣어있죠. 만약에 같이 하면 각각 한 명씩 이렇게 채용을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사무실 요건,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요건이 보니까 22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있어야 됩니다. 이 요건을 갖추고 등록을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 쉽습니다. 쉬워요. 자본금 잠시 일주일 빌려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본금 빌리고 등록하고 다시 한 다음에 빼먹죠. 아니, 빼먹습니다. 또 개인들 뭐 자기도 부인 명의 다 합치면 좀 됩니다. 돼요. 그 다음에 사람 이거 채용합니까? 정을 빌려 걸죠. 막 겁니다. 사무실은요, 임대계약서 하나만 딱 있으면 됩니다. 간단해. 간단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이 쉽습니다. 뭐 돈이야 빌려와서 일단 통장에 넣었다가 빼먹습니다. 빼먹고요. 또 정을 월 한 뭐 50만 원 주고 빌려오죠. 정을 빌려옵니다. 그다음에 사무실은 계약서만 하나 딱 있으면 돼요. 임대 계약서. 간단합니다. 그러면서 딱 사업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할 때 유지해서 보시면요. 그 밑에 보면 나있죠. 6분에 있던 6분에. 이 사실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보고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고상이 나오는데요. 유지 보고한다. 합니다. 유지하는 것을 보고해야 돼요. 계속 국장대 보고를 계속 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연 단위로 보고상이 딱 보이죠. 또 월 단위가 딱 보입니다. 연월이 딱 보이죠. 연이니까 보시면 2형 보죠. 2형이 나고요. 월은 보시면 비업이 딱 나옵니다. 비업이 나와요. 해서 보니까 연 보상 영업에 관한 계획과 실적은 연 단위로. 그다음에 인력 보유하는 건요 연 단위로 보고합니다. 그런데 비업 월 단위는 분양 비업이죠. 비업 분양 계획과 실적은 월 단위 보고한다. 해서 2형 월 비업 비사니까 이렇게 해서 영업에 관한 계획과 실적과 인력 보유하는 연 단위로 보고하고요. 또 월 단위로 분양에 관한 실적과 계획을 보고한다. 이렇게 합니다. 해야 돼요. 자, 이렇게 6번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위에 2번 상의 박스죠. 근데 하고 싶어도 사업을 못하는
등록 결격 사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해요. 그래서 보니까 미금 한파, 미성년자 사업 못합니다. 자, 금치산자 사업을 못합니다. 한정치산자 사업을 못해요. 그다음에 파산되고 복권 안 되신 분들 사업을 못한다 해서 미금 한파 사업을 못합니다. 지금요, 이 금치산자가 무슨 피성년자 바뀌었지만 이 부분 아직 안 바뀌었어요. 지금 계속 보시면 금치산자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 승고 복권 안 되신 분들 사업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형이 아니고요. 이 법. 주택법 때문에 잘못되어서 또는요. 부정수표단속법. 부정수표단속법 때문에 잘못되어가지고요. 금고 이상의 실형 처분받고 집행종료 면제. 형무소에서 출감한 지가 2년 안 되신 분들 사업을 못한다랍니다. 또 그 해당 형의 집행유예 중인 자분들 사업을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미금 한파 2년 유예 이렇게 외웁니다. 근데 이건 모든 형이 아니고 이 법과 부정수표 단속법이란 법명이 딱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 법 때문에 갖다 나온 지 2년 안 되거나 유지가 맞는다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사업장가 선생님 말소되었어 말소되었다 말소된 날부터 아직 2년이 안 되신 분들 사업을 못합니다. 말소되면 그때부터 2년간 사업을 하지 못한다 해서 말소 2년 됩니다. 선생님 혹시나 법인 사업자 가운데에서 이런 분이 있다면 그분을 해임시키게 됩니다. 해임 안 시키면 사업을 못합니다. 법인 사업자인데 임원 중에서 이런 분이 있다 그러면요 해임 안 시키면요 사업을 못합니다. 임자 보이죠? 보입니다. 그래서 미금 한파 2년 유예 말소 2년이면 사업을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하나 기억하시고요. 미금 한파 2년 유예이면 사업을 못한다. 말소는 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다시 이런 말 보입니다. 그러면 4번. 그러면 이런 사업자들의 말소입니다. 말소. 말소되는 사유가 참 많아요. 이 사업자 말소 사유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이 외울 필요 없어요. 말소 사유 중에서 필수 업무적 사유가 딱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있어요. 뭐냐 하니까 바로 부정 등록했다. 허위 등록 이거 하고요. 등록증을 대여 빌려줬어요. 요거 딱 걸리면요 반드시 말소합니다. 그래서 딴 건 말고 부정 등록과 증을 대여하다 확인되어지면 반드시 말소가 당한다. 필수에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말소입니다. 말소가 되었다. 말소가 되어지면 말소의 효과가 무엇이냐. 또 밑에 5번에 나와있죠. 5번에 있습니다. 말소의 효과 딱 보시면요. 말소당하면 사업을 못한다. 예, 못합니다. 앞으로만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시면 말소당하면요. 2년간 새 사업 못합니다. 못해도 하던 사업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소당해도 입주자의 보호를 위해서 이미 착수한 것뿐 아니고 착수는 안 했지만 이미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놓은 사업은 말소가 되어도 계속 할 수가 있다 보이십니까? 그래서 말소되면 올 수업이 아니고 하던 사업은 할 수 있다 합니다. 앞으로 신규 사업만 제한받지 착수한 것뿐 아니고 사업계획 승인 받아놓은 사업도 착수 안 해도 계속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말소가 되어도 하던 사업은 계속 유지할 수가 있다. 입주자의 보호 때문입니다. 이것도 하나 체크를 꼭 해주세요.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업주체 오른편에 2번에 있습니다. 공동사업주체 보이죠? 여기다 공동사업자 이게 또 나오네요. 세 번째입니다. 자 지금 세 번째 보시면요. 이제 공동사업자 가봅니다. 공동사업주체 누구와 같이 한다 이 얘기죠. 사업한다 누구냐 하니까 보세요. 첫 번째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분들 땅이 좀 크겠습니다. 자기 땅이 큰데 좋은데 큰 땅이 있습니다. 있어요. 땅이 좀 크다 보니까 한 뭐 부지가 한 1만 제곱미터 나왔습니다. 나와서 한 뭐 요즘에 뭐 한 동짜리 아파트 지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요 땅을 딱 파니까 300억이 딱 나온다. 300억 아주 큰 부자인데 그죠? 요만 딱 받아 챙기면 딱 좋을 것인데 이 사람이 괜한 욕심에서 좋다 안 돼 땅이 있고 아파트를 딱 지어가지고 불러와서 이 분양. 그래서 분양 수익을 쫙 올리면요. 이 사람이 딱 계산을 해보니까 300억이 아니고 한 뭐 1천억짜리 수익이 나오겠다라고 이게 꿈을 꾸고 제가 시공사 불러서 공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요. 분양 안 됐죠. 쫄딱 망합니다. 쫄딱 망해. 예? 안 팔리면 쫄딱 망합니다. 이 땅마저도
난리입니다. 자기가 땅이 있는데 땅만 팔면 참 큰 부자인데 이 사람이 집을 지어서 분양했다가 미분양 딱 되었다. 그럼 쫄딱 망합니다. 망해.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수를 뜨지 말고 당신 초기소유자 단독으로 사업자 등록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단독도 가능하지만 위험하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하지 말고 사업을 많이 해본 큰 사업자들 등록 사업자들과 같이 해서 이익을 나누면 이쪽 사업자한테 500을 주고 네가 또 200을 먹고 해가지고 500만 가지고 딱 하면 안전빵 사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소유자는 단독으로 사업도 할 수 있지만 등록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선택할 수 있다 딱 나오죠. 토지소유자 단독도 사업을 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하지 말고 위험하니까 등록 사업자들과 공동으로 같이 합심해서 하면 안전해지니까 공동 사업도 시행을 할 수 있다. 딱 나오죠. 하여야한다입니다. 토지 소유자 단독도 가능하지만 공동 사업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집이 없어서 집을 만들기 위해서 단체를 만들어요. 뭡니까? 조합입니다. 조합. 주택 조합인데 이 주택 조합 분들도요 이제 모였습니다. 딱 모이고 돈이 딱 모이면 땅이 있죠. 땅이 있으니까 이제 조합도 역시 단독으로 등록을 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합은요 입주하면 바로 조합을 깹니다. 해산합니다. 그런데 그 일회성 사업을 위해서 회사 만들 필요가 없잖습니까? 없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조합 당신들 단독도 가능하지만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역시 등록되어진 사업자와 같이 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를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딱 나오죠. 나옵니다. 조합도 단독으로 사업도 할 수 있지만 또 회사와 공동으로 사업도 할 수가 있다 얘기입니다. 얘기. 또 있습니다. 조합은요 아주 좋은 그런 공익적인 목적이 담겨 있으니까 조합이 할 때는요 우리 대전시란 지방자치단체도 같이 공동으로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보시면 토지공사도 같이 할 수가 있어. 또요 지방공사도 같이 할 수 있다 해서 이 조합을 위해서는요 국가 빼놓고 공공사업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토지공사 지방공사도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을 해줄 수 있다가 딱 나오죠. 이거 보시면 국가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사업자 일반적인 회사와 함께하든지 또요 지방자치 토지공사 등과 함께하든지 선택해서 공동사업을 할 수가 있다 되겠습니다. 단독도 가능하지만 공동도 할 수 있고 조합이 할 때는 지토지와도 공동으로 할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입니다. 보통의 회사입니다. 회사 고용자 이 고용한 회사다. 이 고용자들이 그 근로자를 위해서 자기들 그 종업원을 위해서 집을 건설해서 분양하고 싶다. 자기들 종업원 상대로 분양 못합니다. 못해. 그래서 이 회사에서 집을 지어서 지 종업원에서 집을 팔아버리면 뭔가 좀 이상합니다. 이상하니까 회사에서 아파트 지어줄 때는요 지가 지어서 지 식구한테 분양을 못해요. 못해. 하니까 고용자는 단독으로 그 다른 일반 분양이 아니고 지 식구를 위해서 지 그 종업원들 위해서 집을 판다. 이걸 못하게 제안합니다. 해서 고용자는 단독으로 등록을 할 수가 없더랍니다. 그 목적이 외부 일반 분양이 아니고 자기들 식구를 위한 분양. 자기 종업원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서 판다. 네 식구한테는 공짜로 줘야지 뭔 집을 파냐 해서 등록을 못합니다. 못해. 못해서 고용자는 등록한 다른 일반 회사 불러와서 공동으로만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어문상입니다. 고용한 회사는요 등록 사업자 다른 일반 회사를 불러와서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 필수 하여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요 단독도 가능하지만 공동사업도 선택할 수 있다. 또요 조합도 단독이 가능하지만 공동사업을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런데요 고용자는 자기들 종업원을 위한 그 단독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업자 불러와서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그죠? 자기 식구를 위한 사업이니까 하자가 있어도 말을 못해. 그죠? 못하니까 다른 사업자 불러와서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요 살짝 바꿔서 지분에 잘 뜹니다. 여기까지가 사업 주체였어요. 이들만이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고 주택 조합은요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이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아껴서 다음 시간에 보고요. 여기까지 해서 문제 풀겠습니다. 일단 문제 가보세요. 문제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보시면 15번 문제 보세요. 자, 주택법상의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대 이상의 주택 사업을 할 자는요 등록을 해야 된다 합니다.
할 때가 누구냐 되겠죠. 자, 일단 1, 2, 3번, 1, 2, 3번입니다. 국지 토지죠. 보시면 아까 공공사업자, 공공사업자는 따로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1, 2, 3번이 포함되겠죠. 또 4번 가시면 고용자, 고용자도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하는 고용자. 고용자는요, 단독 등록 안 되겠죠. 공동으로 사업을 해야 되고, 공동으로 하면 따로 등록을 안 해도 됩니다. 공동으로 하면 따로, 예를 들어, 공동으로 하면 따로 등록을 안 해도 돼요. 되니까, 아, 보시면 할 필요가 없다 해서 맞는데, 또, 5번 보세요. 주택조합이 공동으로 할 때는요, 따로 등록을 안 하는데, 단독으로 할 때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했었죠. 그래서 5번만 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조합도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 공동으로 할 때에는요, 등록이 필요하지만, 단독으로 할 때는 등록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5번이면 이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맞고요. 다음에 16번입니다. 자, 사업등록서명이 틀려서 무엇이 되냐면요, 주택건설 사업을 할 자, 원칙적 자본금 3억 원이 필요하고, 개인은 6억 원 이상이다 해서 1번이 맞습니다. 다음에 이번 보시면,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은요, 국토장관한테 한다 해서 이번 점은 맞습니다. 자, 3번 가시면 등록이 말소가 되어지면요, 3년 아니죠, 2년 안에 사업을 못하죠. 그냥 말소 2년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말소는 2년입니다. 2년 해서 3번 X네요. 그 다음에 말소 등이 되어도 그 처분 전에 이미 사업계획 승인 받은 사업은 계속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번 맞네요. 그 다음에 5번 사항들은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특수목적임대법인은요, 기술자와 사무실 요건, 또요, 무자본 특수법인은 자본금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따만 아시고 참고만 하시고 넘어가십시오. 그래서 임대주택법상의 특수목적법인은 기술자와 사무실 요건을, 또요, 무자본 특수법인은 무자본 자본금 요건 적용하지 않는다. 무자본이니까. 이렇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등은 기술자 사무실 요건을, 그 밑에 또 있습니다. 그 밑에 무자본 특수법인. 이게 뭡니까? 이건 보시면 자본금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요 경우는요, 자본금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임대주택법 딱 나오면서 임대를 위한 전 임대주택법상의 특수목적법인 딱 나오면요, 요것은 돈은 필요하고 인력과 사무실 요건 요것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 이런 말 딱 나옵니다. 나와요. 무자본 특수법인은 무자본이니까 자본금 적용하지 않고, 임대를 위한 특수법인은요, 인력과 사무실 요건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맞습니다. 자, 보시고요. 다음에 그 밑에 다시 1번입니다. 틀려서 무엇이냐 되네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을 받습니다. 받으면 정을 교부하겠죠. 당연히 일반점은 맞습니다. 그래서 국토장관이 정을 교부합니다. 다음에 이번 보시면 등록을 하고자 할 자가 법인사업자 할 때는 3억 원이죠. 개인사업자는요, 자산평가액이 6억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번 점은 X네요. 자, 3번 보시면 법인의 임원 중에서 파산 선고 등을 받고 복권 안 된 분이 있다. 이 사람 해임 아시게면요, 사업을 못합니다. 못해요. 그래서 3번 점은 맞습니다. 4번 가시면요, 거짓 부정 등록일 때 말소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말소를 한다. 거짓과 부정이 반드시 말소를 하여야 합니다. 하여야 할 것인데, 말소, 맞습니다. 말소. 이런 말 나옵니다. 말소 취소입니다. 말소나 취소. 말소나요, 무슨 취소 처분합니다. 취소. 말소나 취소 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청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처분을 딱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가 박탈하는 말소나 취소 처분할 때는 청문이라는 절차입니다. 뭐냐,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듣고 나서 처분을 딱 합니다. 행정처분에. 그래서 근데 이거 말고요, 무슨 중지 처분, 또요 무슨 정지 처분, 또요 무슨 부가 처분, 중지, 정지, 부가란 처분을 할 때는요, 청문 이런 거 안 하고 곧바로 그냥 처분합니다. 그래서 말소, 어떤 행정 처분할 때 자기를 박탈하는 처분, 말소나 취소할 때는 청문을 해서 처분합니다. 하지만요, 이거 아니고 무슨 영업 정지, 중지 처분 등 할 때는요, 얘기 안 듣고 곧바로 처분을 딱 합니다. 그러면 불만 있으면 한 달 내에 이의 신청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반드시 말소나 취소 처분할 때는요, 청문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변론 기회를 딱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처분한다. 하지만 중지, 정지, 부가 처분할 때는요, 그런 거 안 듣고 처분합니다. 불만 있으면 뒤에 가서 이의신청 하든지 행정심판 제기하든지 또 행정소송 하라 그러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말소니까 청문하고 나서 처분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보시고요. 다음에요, 여러분들. 벌칙 나오죠, 벌칙. 벌칙 나오면요, 제가 나중에 벌칙이 나오는 파트가 따로 널리 있습니다. 있으니까 제가 설명하지 않는 것이 나오죠. 그러면 벌칙은요, 답이 아니다 보면 돼요. 벌칙이 답으로 나온 상이 있거든요. 그건 설명 하라는데, 그 외에는 전부 다 벌칙은 해당해서 묻는 답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맞는 거죠. 벌칙은요, 대부분 다 틀린 거 찾다 맞고요. 맞는 거 찾으라. 틀렸습니다. 근데 벌칙이 묻는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뒤에 가면 나오거든요. 그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통과하세요. 통과하시고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자, 등록을 할 수 없는 자가 안자가 누구냐 되어있죠. 미금 한파 1번 2번 4번 못합니다. 맞아요. 3번이면 부정수표와 입법위반 때문에 벌금 등을 그 금고 이상의 선고받거나서 집행 종료 현재 3년 아니죠. 2년이 안 될 때까지죠. 그래서 3년이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2년이 아직 안 된 자가 사업 못하죠. 그래서 말소 2년과 각각도 형집행 종료 면제 2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년이지 3년이 아닙니다. 3번 X입니다. 그러면서 4번 가시면요. 집행유예 중이다. 사업을 못합니다. 또 말소 아직 2년 안 되면 사업을 못하죠. 어번 또 이게 포함됩니다. 다음에 18번 가볼까요? 사업자 설명에 오른 것은 무엇이냐 되어있죠. 연간 20호 등 이상을 건설할 자는 등록을 해야 한다. 맞습니다. 맞지만요. 등록은 시도 아니죠. 국토장관한테 합니다. 그래서 1번 점은 X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등록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1번 X. 1번 가시면 주택조합도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다. 예, 맞죠? 조합이 단독을 할 때 등록합니다. 같이 공동할 때는 필요 없는데 단독을 할 때는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점은 X입니다. 아, 이번 점은 맞습니다. 다음에 3번 가시면 토지 소유자는요. 단독도 할 수 있고 공동으로도 할 수 있다. 선택이죠. 하이한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3번 점은 X네요. 다음에 또 4번 가시면 주택 조합이 주택을 건설을 할 때는요. 국가와는 공동사업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죠. 국가 빼고 등공사업자라든지 지토지, 지방자치와 토지공사와 지방공사와 공동을 할 수 있지. 국가는 빠진다 했습니다. 빠진다. 그래서 4번 질문 X입니다. 나중에 가시면요. 임대주택조합은요. 국가도 할 수 있어. 하지만 일반적인 조합은 국가가 못합니다. 못해요. 뒤에 가면 설명도 합니다. 다음에 5번 가시면 고용자들이 주택을 건설할 때는요.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했었죠. 그래서 5번 질문도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답은 2번만 맞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장에 조합이 나오죠. 조합은 상당히 시험에 잘 되는 상이니까 조합은요. 우리가 잠시 점심을 먹고 나서 할게요. 제가 지금 아침밥을 너무 일찍 먹고 나와가지고 배가 좀 고파서 더 이상 말은 못하겠습니다. 저는 배가 고프면 말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배가 좀 채우고 나서 오후에 저 1시 50분부터 수업하겠습니다. 1시 50분부터 합니다. 네, 1시간 쉬겠습니다.